한계 박연 선생의 39개의 상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39개의 상서는 누구한테 올렸냐? 바로 세종대왕께 올렸죠. 1440년대까지 여러 상서를 올렸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상서가 이제 39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선정한 2019년도 지역 과제 전략 산업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지닌 이 나라가 예약의 기준이 없구나. 조화로운 수리의 열두 율관을 만들어 반드시 금청을 만들 것이다. 우리 39에 세종대왕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대가가 있었구나, 음악의 대가가. 이런 자긍심도 아마 갖게 되시고 전 세계에 박연을 알리고 또 세종대왕의 그 지도자상도 알리고 전통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함이고 전하의 부왕께서 정리한 조선국악장이고 이 작품은 나는 연극사에 남아야 될 작품이라고 보고요. 이게 충청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해외 공연은 물론이고 큰 작품으로 진짜 한류 그러는데 이 연극의 한류가 분명히 될 거라고. 얘가 빠질 때 잘 봐야 돼. 그리고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럼 올라가. 12금년 7월에 12음률 음악으로 완성한 예약 재래합이 제도에 관한 상서입니다. 상서 정말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은 남계박연 동진사 과거시여 이루어는 나의 꿈 기준해 주와 보시면 사실 어렵습니다.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또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만이 가진 이 언어들과 우리만이 가진 그 가락들 또 특히 이 음계들이 만들어진 걸 보면 아 자부심과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예수님과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라면은 이 39도 슈퍼스타 같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지금 한류가 세계적인데 그 한류 이전에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였고 정말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나라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좌상대방은 어찌 생각하시나? 제도를 바로 세우고 혼란을 극복하는 일은 지당한 일이시오나 우상의 말이죠. 오래된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 없어서 엘리트한 그런 어떤 그 관료에서 천재적인 그 마치 그 모차르트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그 캐릭터여서 다른 배역들도 되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캐릭터에 비해서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아주 다른 작품인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예. 음악을 보니까 총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연주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의 밥 먹는 일까지 또는 세수를 하는 일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복식에 대한 것도 다 정리를 하고 정말 박연이 없었으면 지금 이 시대까지 어떻게 우리의 음악이 이렇게 흘러왔을까. 상서 1번입니다. 음악의 포인트를 상서와 그리고 또 인물 자체도 이제 박연이라는 인물을 물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음악을 실제로 풀어내는 과정의 도구로서 앙상블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곡들도 앙상블의 편성이 많이 되어 있고 경력이나 실력이나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분들이
예. 앙상블로 참여를 하시고 한국에 뭐 14명까지 이렇게 대거 인원들이 나와서 노래를 같이 하거든요. 그런 웅장함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을 좀 느끼시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작품의 이제 주인공은 망자, 저 박연과 망자와 애단이가 주인공이지만 더 큰 역할, 더 재미를, 관객에게 가장 큰 재미를 주는 부분은 역시 악공들이죠. 남악공과 여악공. 12명. 동작을 창작화시키는 데에 그 스트릿 댄스의 크럼프와 힙합과 이 얼만이라는 장르를 조금씩 한번 섞어서 실험적으로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출연진 악공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 우와 대박 11화까지 들으시다가 12회에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더위에 다들 노력하고 땀 흘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만약에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동참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선락이라는 계약한 있고요. 예, 나머지 앙상블을 맡았습니다. 앙상블이 주인공이에요. 예. 쇼킹합니다. 지금 멋진 예술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신선하고요. 배우들도 신선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더 신선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훌륭한 퀄리티로 만들어 낸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몇 명 출연하지 않던 연극 연학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임동진 선생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큰 뮤지컬로 발전했잖아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연습을 하면 할수록 박연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이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잘해야겠다는 약간 의무감, 사명감 같은 것도 들고요. 공연이 올라가면 뿌듯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 외우느라 너무. 재밌으면서도 많이 어려워서 또 연습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저희 악공 배우들이 다 너무 열심히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화이팅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무대에 오르는 그날을 그냥 바라보고. 행복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누가 안 됐으면 하는 게 그냥 저의 가장 큰 바람이에요. Girls of the Night,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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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입니다. 뮤지컬 쇼티 나잇! 파이팅!